강에서 좋은 쓰레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아요. 쓰레기는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태우거나 땅에 묻는 것도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쓰레기를 줄여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고 있어요. 전라남도 주암댐에서는 수자원 공사와 지역 주민들이 매일 1톤 트럭 3대가 넘는 쓰레기를 줍고 이 중 일부를 업사이클링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작진이 찾아가 봤는데요. 일부러 이거 쓰레기 여기 놓으신 거 아니죠? 이런 건 너무 많아서 뭐 어디서부터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수자원공사는 이렇게 모은 페트병 뚜껑을 갈고 녹이고 틀에 넣어서 치약자개나 열쇠고리로 업사이클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데요. 만드는 게 고생스럽긴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지역 예술가를 고용해서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키워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활용하기 어려운 플라스틱이나 비닐 쓰레기는 녹여서 농업용 보온 비닐로 만들어서 농가에 나눠줄 거라고 해요. 완벽하진 않아도 현실적인 방법이죠. 맞아요. 깨끗한 강을 만들면서 쓰레기는 업사이클링하는 거죠. 물론 쓰레기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노력도 계속돼야겠죠?